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49번째 시간 It's time to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죠. It is time. 오! 이거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표현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it은요. 여기서 it은 그냥 지금을 나타냅니다.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건 뭐 뒤에 to와 해서 뭐 동격 가주어 이렇게 했는데요. it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it 하면 초등학교 때 세 가지 배웁니다. 그냥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이것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행동을 표현해요. 그런 행동 it's good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to와 함께 플러스 to 있죠. 그래서 뭐 가주어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 몰랑. 몰랑의 it. 하여튼 모르겠고 시간이야. 뭐 할 시간이야는 뒤에 to로 나타내죠. 그럼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바는 뭡니까? 없죠. 제가 그냥 억지로 지금은 할 시간이야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leave. 떠날 시간이야. time to leave 해도 되고요. it's time to leave 해도 되는데 여기서 it은 해석 불가. 그냥 이런 겁니다. 영어는 새토막을 지켜서 말하고 싶어요. It is time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it을 넣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비인칭 it이라고도 합니다. 비인칭이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아마 인칭이 아니란 말 같은데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고 이런 현상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 그러면 it's raining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it은 뭘 가리킵니까? 하늘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지. 유치하게. 하늘이 비오고 이건 아니겠지. 땅이 비오고 있어도 아니겠지. 뭐도 아니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 모르겠다. it. 그래서 몰랑 it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it 중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 몰랑 it, 비인칭 it에서 it's time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까지 문장 끝났죠. 그런데 뭐 할 시간이냐면 to leave는 time을 꾸미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time은 time인 time to leave.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leave보다는 time to 첫 번째 it를 굉장히 좋아하죠. time to eat. time to eat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계속 또 time to sleep. 저 자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it의 여러 가지 용법도 배워봤고요. it's time to 띠리리. 라는 표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